이제 연탄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가고 있었는데 그 많던 연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눈이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지고 한 방눈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몸은 좀 힘들고 얼굴에는 검정도 묻어있지만 뭔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보람있는 검정 묻어있는 거 아세요? 네, 아 너무 열심히 날아다 보니까 저도 모래 사이에 묻어버렸네요. 거짓말. 네,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? 아, 저는 세일고등학교 1학년 이형준입니다. 네, 우리 세일고등학교 학생 오늘 연탄 봉사 처음 하시는 건가요? 네? 처음 하는 건가요? 아, 저번에 한번 해봤었는데 이번이 네, 오랜만에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. 네,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영상 편지. 아, 부모님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영상 편지로 마주하게 되니 너무나 부끄럽네요. 네, 저 항상 감사드리고. 네,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우리 이름이 누구였죠? 이형준이요. 이형준. 연탄 봉사하기 전에 네. 많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네. 이렇게 영상 편지 써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영상 편지 오늘부터는 네. 그 카톡도 좋지만 네. 영상 편지도 이렇게 써서 어머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그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요. 항상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, 네,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. 네. 어머니 아버지 오늘 보람이 있으시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학생 여섯 장이나 이렇게 들고 가시는데 네. 힘내세요. 참 보람있는 날입니다. 부모님에게 감사도 할 수 있고 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, 고등학교 학생들 감사를 드립니다. 첫눈이 아름답게 내리는데 행복하고요.